올해 초 신임 총장이 취임한 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한세대학교가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강당 리모델링을 축하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학생들과 교수들이 준비했는데요.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 위로 오페라 삼손과 델릴라가 펼쳐집니다. 그리운 금강산과 투우사의 노래 등 익숙한 멜로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세대학교가 대강당 재개관을 축하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나눔을 위해 준비한 가을밤의 갈라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한세대학교는 지난 9월 김한모 HMG그룹 회장의 지정기부금으로 대강당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를 섬기길 원하는 기부자의 뜻을 담아 최신 음향기기로 바꾸고 한세 멀티펄포즈 그랜드홀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오늘의 음악회는 HMG그룹의 김한모 회장님의 후원으로 재탄생한 HMG홀 개관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한세대학교는 음악회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동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세대학교 180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지역주민과 함께하고자 개강 이후 매일같이 연습해 준비했습니다. 클래식에 친숙하지 않거나 기독교 색채가 짙은 음악을 낯설어하는 이들을 위해 선곡도 신경 썼습니다. 큰 좋은 대학일수록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그런 대학이 많다고 제가 봐왔습니다. 이 좋은 홀에서 저희만 즐기는 게 아닌 지역 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음악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음악회가 오기 어려운 게 아니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 걸 알고 자주 와오셔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교수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힘을 모아서 기쁘게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과정에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많이 되고 그리고 기대치보다 더 많은 능력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5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서곡으로 시작된 공연은 예술학부 성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콘서트 콰이어의 공연을 지나 뮤지컬 배우 카이로 유명한 정규열 교수가 이끄는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뮤지컬로 끝이 났습니다. 어둠 너머로 달아나는 죄수 신께 버려진 타락한 자 신께 맹세코 포기하느리 마주칠 날까지 마주칠 날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음악회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당회장, 하은호 군포시장을 포함해 천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했습니다. 한세대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14일 윈드스트링 정기연주회, 21일 관현악 정기연주회를 계획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동반 성장하는 대학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